우리 영국의 역사학자,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8세기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쓴그 유명한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황제로 꼽고 있습니다. 로마의 16대 황제죠.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우리 항상 뭐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일하지 않아도 저도 손님 공항에서 모시고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은 그 로마로 들어올 때 얘기하죠. 로마 성벽을 이렇게 쭉 둘러싸고는 성벽 통과해서 로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 아, 이 성벽이 아우렐리안 월이다. 아우렐리안 성벽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완성이 돼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 아우렐리안 성벽을 이렇게 완성시킨 그것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책,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 있죠. 그런데 여기 그 많은 그 유명한 명언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당신 안에 만물이 있고, 당신에게로 만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당시에 황제들도 그렇고, 너무 아주 그 변화무쌍한, 그래서 황제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제국이 막 흔들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삶의 모습이 그랬고요.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삶 말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그 흔들리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속에서 나오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 그것을 로고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그 당신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당신 안에 만물이 있고 당신에게 만물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절대 이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로고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신으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자연들이 나오고 생성이 됐고, 또 현재 현존하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신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상당히 성서적인 것과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했는데, 우리 아까 함께 봉독한 3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있는데, 이 상반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주는 당연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있고 지금 주로 말미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모든 만물과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대로 여기는 당신에게서 만물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신으로부터 나왔고 현재 존재하는 것도 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도 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실은 그 로마에 10번의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죠. 첫 번째가 네로 황제 때 박해였었고요. 그런데 그 10번의 큰 박해 중에서 여섯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런 그 명상록에 있는 것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들은
이 후대에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하는 것이나 또한 여기 그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봤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얘기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의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지금 로마서 11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주와 또 우리 개인 실존, 인간의 모든 존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지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을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왜냐하면, 왜 존재하고 있느냐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은 곧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우주가, 모든 만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만물의 뿌리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목적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의 목적은 사라지고 곧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 기억하죠? 네, 제가 이거 받는 순간 놀랐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갖다 뒀다가 저 혼자 보기가 너무 말이에요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도 놨어요. 그래서 이 꽃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것에 이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꽃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현재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또한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쓴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왔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허무한 인간, 서글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들도 그로 말미암아, 그의 덕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제목에 제가 이렇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태리 성경을 보니까 이태리 성경에 그렇게 보이케 달루이 그라체 알루이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로 말 그로부터 나왔고 다 알루이. 그라치에 알루이. 그의 그 독택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뭐 일차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덕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6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로써 6개월 살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7월 첫째 주인데 오늘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많은 세월도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의 전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또 직접적으로 시간과 공간 이 주일에 거룩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나이다. 여기 이 구절은 뭐냐면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 그렇지만 이 다윗은 내 대에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들 헌금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봉헌한 모든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금, 은, 뭐 보석, 나무 이런 그 아주 귀한 물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데 그 중에 금만 따지면은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금 3천 달란트 여러분 3천 달란트면 얼마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현재 우리 단위로 하면 금이 175톤 예, 정금 175톤 하여튼 이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14절 16절 우리 두 절을 그 밑에 있는데 함께 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말하기를 이 어마어마한 금만 해도 175톤이나 되는데 이것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냐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에게 어디서 있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 비결은 뭐냐면
이 금 175톤이 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다 이거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주께서 받은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도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니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금 175톤이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거 말고도 다 하나님 것인데 제 삶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주권, 모든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현재도 주로 말미암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도 그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니엘이 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울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포로민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나라 사람들도 오르지 못하는 그 왕 다음에 최고의 총리 대신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랬는데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모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왕의 반역자임으로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모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이 모함을 잠시 동안 하기 위해서 한 달간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 것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내 인생의 진리, 내 인생의 나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어느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냐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자기의 삶과 자기가 최고 누리고 있는 현재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영화 그 가장 높은 자리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이 자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함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그 가치관을 합리적인 것을 내세워서 인간의 그 꼼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삶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당장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 없었어요.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닙니까? 굶주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풍부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슬픈 그 누이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다시 살아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삶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7월 첫째 주 201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그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2016년도 하반기와 우리 평생에 살아가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기 바울은 11장 36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 당신에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11장 마지막 맺으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발할 수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말입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27절에서도 11장 36절과 똑같은 말로 로마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7절 우리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우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후 일곱 번째 주일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2016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현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우리가 마지막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